주자 스타트. 최종 타격 3루 쪽 땅볼. 전민재 전진하면서 던집니다. 세 번째 아웃카운트. 준비를 하고 있네요. 스윙. 아웃카운트 하나를 챙기고 있습니다. 선두 타자 잡아내는 이영하입니다. 마운드 높은 땅볼 타고 유격수가 끊으면서 못 던집니다. 1루에 살아 들어가는 정수빈 내야 안타로 기록됐습니다. 1루자 스타트. 공 못 던집니다. 따라 들어갑니다. 정수빈 선수가 정수빈 선수를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경기 정수빈 선수 도루를 성공하면서 50도루를 동반으로 기록을 세웠습니다. 축하드리고 경기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많은 관중들 앞에서 오늘 저희 팀 너무 잘했고 저 또한 열심히 했고 정말 많은 팬분들이 응원해주신 덕분에 오늘 승리로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순위 싸움에도 정말 중요한 경기였는데 정수 선수가 또 발로 득점을 또 두 개나 만들어냈습니다.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경기 어땠어요? 본인 스스로 큰 또 기록을 세웠는데 일단 뭐 역대 최초라는 타이틀 저희 두산 베어스가 가져올 수 있어서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남은 세 경기 또 이겨서 또 좋은 성적 낼 수 있도록 또 가을 야구 봐서도 꼭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산 베어스에서 가을과 가장 잘 어울리는 또 선수잖아요. 오늘 가을이 느껴지는 날이었습니다. 예, 출근길에 공기가 많이 차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가을이 왔구나라고 느꼈고 저희 꼭 가을 야구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꼭 열심히 하겠습니다. KBO 역대 최초의 50 동반도루 기록을 달성한 정수빈 선수를 만나봤습니다. 끝 인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포토타임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말 엄지척을 보내드리고 싶은 정수빈 선수였습니다. 이어서 이영하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거의 두 이닝 가까운 이닝을 잘 막아줬습니다. 경기 소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꼭 이겨야 되는 경기에 또 이렇게 좀 도움이 되고 또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게임 이렇게 이길 수 있게 돼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렇게 오늘 늦은 밤에도 좀 이렇게 열정적인 응원 보내주셔서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쉬운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어요? 아무래도 선발 투수가 남긴 주자를 그것까지 막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거는 좀 아쉽네요. 이영하 선수의 또 최근에 모습이 괜찮은 것 같은데 앞으로 또 우리가 가을 야구하기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저희가 뭐 가을 하면 사실 뭐 수빈 형도 많이 잘하고 하지만 저도 가을에 잘하거든요. 그래서 또 가을 야구 올라가면은 저희가 또 좀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하 선수도 가을 남자다. 가을 하면 잘하는 남자다. 상당히 기분 설레게 하는 또 소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끝으로 팬분들께 인사드리면서 오늘 경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두산베어스 팬분들이 최대한 저 다른 팀 팬분들보다 시즌 늦게까지 야구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네요. 역시 우리 이영하 선수 기분이 좋아요. 네. 외야에도 많은 팬분들 오셨는데 포토타임 하면서 외야에 손을 들어주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야에 계신 팬분들께도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하 선수였습니다.